2018년도 2월 21일 수요 생방 저녁 9시 정각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처음 시도하는 컨텐츠 땡겨의 영수증 당신은 왜 기린이 안 나올까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정확히 진단을 해드리고 도대체 이 캐릭터가 왜 아직까지도 기린이 안 나왔을지를 짚어보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짚어드리는 그런 컨텐츠예요. 들어가 볼게요. 일단 캐릭터는 일본 남자고요. 레벨이 171렙입니다. 이분이 할 만큼 했다. 나는 정말 기린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캐릭터를 이것저것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번 주작 서버야. 일람이라서 안 나온 일람이라서 안 나온 것 같다. 자, 첫 번째 본 캐릭터의 국적이 문제다. 우리 시청자분 한 분이 의견을 해주셨는데 일리 있어. 일리 있다. 일리 있어. 그렇지. 돈을 잘 벌려면은 일단은 대만 남자가 제일 무난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장 정석적인 세팅으로 일리 있는 말입니다. 자, 아무튼간에 뭐 이제 어느 부분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할 만큼 했다고 하시니까 일단 통제사가 너무 이거는 너무 좋죠. 지금 가격 대비 성능 일단은 돈 주고 사지 않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전부 다 맞추는 겁니다. 내가 다 한 다음에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린이 안 나왔다고 당당히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통제사 갑투 이런 거는 본인이 돈을 안 들어가고도 얼마든지 좋은 그런 아이템의 옵션을 챙길 수가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들 놓치지 않고 하는 거 정말 그레이 너무 좋죠. 아 정말 좋고요. 공명 그리고 변두리 공명 셋도 아이 깔끔합니다. 지금 변공명 셋을 꼈다는 것은 이분께서 본 캐릭터를 250 만렙 전직을 하고 전직을 했답니다. 노전직 상대에서 박수 한번 치고 가겠습니다. 그레이! 이거는 그레이시지, 그레이시지. 요거는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노전직으로 만렙을 전직을 했대. 210렙째짜리 변두리 공명셋. 요 변두리 공명셋 같은 경우는 시세를 한번 볼까요? 주작 서버 시세. 기본적으로 변두리 공명셋은 아우씨 여기 사람 뭐야 갑자기 깜짝이야! 뭐 어디 뭐 살라고 여기 기차역이야? 어디 서울역이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뭐 저 표 살라고 줄 서 있는 건가 사람들? 아니 혜태 서버보다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숨 막히냐? 작살나네. 자 공명 혀 500만이네. 공명 허리띠 500만, 신발 3,400만, 손목 보호구 8,000만, 합쳐서 1억 2천만 약. 1억 2천만에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옵션이 굉장히 좀 뛰어난 아이템. 더더군다나 지금 본 캐릭터가 사두지팡이를 들고 사두지팡이질을 해가지고 그걸로 지금 사냥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거기에서 변두리 공명색 같은 경우는 너무나 지금 옵션 자체를 잘 착용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끈기 있는 우정반지 얼마나 좋아요. 생명력의 지력까지. 와 여기서도 그레인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끈기가 있잖아 이분은. 아이 좋아요. 자 환수의 연 저도 봤어요. 환수의 연 169개. 아 기본적으로 일단 이분은 인내력은 와 거상 유저분들 중에서는 거의 정말 탑클라스입니다. 오지입니다 진짜. 이것도 지금까지 캔 거 이게 전부가 아닐 거란 말이야. 분명히 훨씬 더 많은 양을 캐셨겠죠 지금까지. 아무튼간에 본 캐릭터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뭐 특성 기술은 찍어놓은 건 별다른 의미가 없고요. 약초꾼까지 250만네 본인이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하셨어요. 와 슈퍼 그레이트 이분은 와 대박이다 진짜. 일단 장수 조합 하나씩 봅시다. 장수 조합 보고 있다 다시 본 캐릭으로 들어갈게요. 아 야 계획차 250만네 와 진짜 계획차 250만네 말이 더 필요가 있습니까? 고태갑투까지. 와 그레이시지 진짜 이거는 와 이분 대단하다. 계획차까지 만렙을 찍었어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거기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 더 조명을 해봅니다. 여기서 시간의 은화 1200개, 시간의 금화 1570개. 와 미쳤다. 이분 옆에 있는 아이템도 저는 굉장히 눈길이 가는데요. 칠지도 세트가 90개씩 3세트 지금 몇 저기 4세트가 넘게 5세트가 돌아가게끔 그렇게 지금 칠지도 퀘스트를 정말 한 주도 안 빼놓고 다 계속한 느낌. 오졌다리 진짜.
와, 정말 놀랍습니다, 이분. 전투 티켓, 거래불가 전투 티켓 보이나요? 253개. 시나리오. 칠지도 퀘스트. 칠지도 퀘스트 하다 보면 형상보험가루를 비롯해서 돈 되는 아이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거기 안에서 뭐 거래불가, 무슨 뭐 두이반지라든가 이런 거. 그럼 뭐 두이반지 나오나? 아, 황제반지, 황제반지. 황제반지. 그런 아이템, 굉장히 좀 값비싼 아이템들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돈을 안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좀 큰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노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퀘스트들. 그 다음에 시나리오 말할 거 없죠. 여기에서 뭐, 시간의 금화라든가, 뭐, 은상자라든가. 정말로, 우리 초보 유저분들께는 강추드리고 싶은, 이분이 정말 초보 유저분들의, 그런, 뭐랄까, 선생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대단하신 분입니다. Great. 너무 좋아. 아직까지 스튜핏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아, 근데 여기서 살짝 조금 아쉬운 게 나머지 노가다가 워낙에 노가다한 아이템들이 괴랄하기 때문에 개수가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이거는 큰 흠은 아닌데 아, 이게 풀백이 스튜핏을 줘야 되나? 아니야, 근데, 이분은 근데 나머지를 너무 오지게 많이 했어. 살짝 여기 조금 아쉽다. 스튜피까지는 아니고, 조금 아쉽다. 아, 나머지 너무 많이 했다니까? 그니까 원래 뭐 계획차가 뭐 대강 한 200렙이다. 근데 풀백을 했다. 그러면 스튜백! 그냥 파워 스튜백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야. 풀백을 할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기린을 가지고 왜 풀백을 이렇게 나왔겠지만, 계획차 만렙 있는데다가 시나리오 오지게 돌리고, 칠지도 맨날 이 정도 사치도 못 부린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게임을 이어오기가 굉장히 좀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진짜로 완전히 자린고비처럼 하나하나 완전히 정말 그랬으면 좋았겠지만 요 정도는 영화 나가서 영화 한 편 보고 왔다. 영화에다 팝콘 한번 먹었다. 그 정도 사치 정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장만 돈 주고 샀다고? 백종 두 장도 Great! 와! 100종도 거래불가로 먹어서 했대. 여러분 100이 이거 풀백도 이 중에 절반은 시나리오에서 먹었대 했답니다. 먹어서 거래불가로 오졌다리 오졌다 진짜 씹어졌다 와사바리 걸으면 진짜 이 정도는 돼야 돼. 기린 맞추려면 이러면 인정할게요. 그레잇. 아, 여기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맹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고텔압수는 일단 키핑합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봉기부 정도도 끼고 있으면 좋죠. 서울의 방울 플러스 5강. 요거는 이제 계획차를 메인딜러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이템인데 뭐 맞추시는데 아마 2억 전이 좀 덜 들어갔을 겁니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 정도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괜찮았어요. 용감무사 고업태보. 아이 그레이 좋았어요. 지금 맹호가 낄 수 있는 가성비 좋은 아이템 중에 가장 탑클라스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항 수치를 조금 확보를 해주면서 아 봉황갑옷 야 악력 아니 빈틈이 없는데 이분은 빈틈이 없어. 빈틈이 악력면에다 봉황갑옷 전부 다 계정기속이 실화야. 와 15졌다 진짜. 와 아니 돈을 허투루 쓴 데가 하나도 없네 진짜. 단 하나도. 자 그 다음 거 뇌공 고태가 압투. 아 잠깐만 여기서부터 조금 사치의 냄새가 조금 납니다. 여기서 조금 못 참아가지고 이 고태가 압투 가지고 약이 조금 좀 입질을 좀 하셨는데 여기서 이런 거 이제 계획차로 사냥 더 이상 안 하시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스튜핏이야. 고태가 압투들 팔아야 돼.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이분은 나중에 사학전 있죠? 기린 나오기 직전에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갔다가 되파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고태갑투 정도는 잘 팔리는 아이템이란 말이야. 고태갑투 이꼴이 현금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판다 올리는 순간 주작 서버도 주작 서버죠. 바로 팔려. 시골 서비라도 고태갑투는 그냥 맨날 되게 필수 아이템 생필품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돈이 묶였다란 그 굉장히 좀 낭비를 했다라는 느낌보다는 기린 가기 전에 어차피 뭐 가지고 있어도 무방한 아이템이니까 스튜피까지는 아니다. 나쁘지 않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뇌공을 경험치를 까셨네요. 뇌공은 무방합니다. 뭐 뇌공 레벨업
뭐 빨리빨리 해봐야 뭐 좋은 거 없으니까. 맹호 경험치랑 뭐 라시아랑 경험치 다 그대로 있습니다. 아, 막 미쳤어요 진짜 여러분들. 아, 라시아도 변곡명세서 해왕가복 개정기소 거기다가 대장구 투구 거래 불가. 돈 지금 돈 들어간 아이템이 없어. 이랬는데 왜 기린이 안 나왔어? 아니 왜 이랬는데 기린이 안 나오지? 와, 박수 한번 또 치고 갑니다. 그레이트. 와, 그레이트. 좋습니다. 좋아요. 잠깐만. 타임. 이거 발석 거 이거 뭡니까? 발석 거 이거 뭐죠? 제 눈에 띈 이 백종 두 개 뭡니까 이거? 백종 200. 이것도 혹시 거불입니까? 거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거불이래요, 여러분. 이것도 거불로 하신 거래요. 와, 이거 뭐 잡히는 게 없어. 어, 지가 지금 100점 만점에 120점이에요. 와, 씨. 돈을 흐트로 쓴 데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용병 임무 수행까지. 와.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진짜 전교 1등 하다가 서울대 간 그런 느낌이에요. 교과서 위주로다가 하루 8시간씩 공부했다. 전교 1등 하는 말 맨날 하는 말 있잖아. 그런 느낌. 와, 정말 좀 말이 안 나와요. 이 정도까지 했다는 건 인간한계를 초월을 했다. 용병 임무수행까지 꼬박꼬박 한 겁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정말 이런 분들은 오졌다리 오졌다 진짜. 저 질문 좀 나중에 받아요. 죄송합니다. 강성윤님 죄송해요. 질문 나중에 미안합니다. 자, 시효충장 넘어갑니다. 시효충장 이거 풀백 했는데 시효충장 요거는 이거 거래불가라는 거 아니죠? 이건 아니다. 솔직히. 지금 시효충장 아이템도 지금 다 계정기속에 이거 이벤트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 받으신 거 알겠는데 돈 주고 했어요. 아하. 여기에서 첫 번째 스튜핏 나갑니다. 여러분들 시효충장 풀백. 아, 근데 이거 스튜핏 주기에 조금 그래. 이것도 또 그래. 이게 시효충장의 전제가 하면 각시효가 되잖아. 근데 내가 왜 이 생각을 했는지 이분의 그 마음을 알겠거든. 알겠어.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 스튜핏을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3초만. 3. 2. 1. 이건 스튜핏 아니야. 왜 그러냐면 이분은 계획차를 만렙을 찍었잖아. 이 다음에 이 각성시효충장을 써가지고 되살아난 무슈슈까지 한번 바라보겠다라는 심산일 수 있어요. 굉장히 그거는 좋은 테크죠. 다른데 돈 쓴 건 없고 각시효를 대무슈까지 진출하려고 풀백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선 스튜핏 아니야. 그거 스튜핏 아니야. 그런 건가요? 제가 생각한 게 맞아요? 그 의견 반대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얘기가 맞나요? 대무슈 용도야? 맞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스튜핏을 안 드릴게요. 시청자분들 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까지 스튜핏 주기에는 너무 비인도적인 처사야. 거의 이것까지 스튜핏을 주면 그거는 사법고시야. 그 정도까지 갔으면 이거 수능 범위를 넘어서가지고 거기까지 갔으면 인간한계를 초월해 초인의 경지야. 이것도 하지 말라 그러면 진짜 그러면은 개혁차로 깡으로 3문만 잡아서 100억을 벌라는 얘기거든. 그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자린고비처럼 절약하고 이건 좋은데 쓸 땐 써야 돼. 적정한 소비가 있긴 해야 돼. 그래야 극복을 할 수가 있어. 안 그러면 재미없어. 접근 지루해서. 아직 개봉비가 200밖에 안 돼서 안 하고 있다고. 두신석상 200랩짜리 하나 있는데 이 두신석상 이거는 뭔가요? 현재? 봉인의 돌? 잠깐만. 타임. 일단은 김유신 아이템 먼저 볼게요. 여기 걸렸어요. 잠깐만. 해왕갑투 같은 경우는 계정기속 좋고요. 아이템 세팅 좋은데 풀백도 안 했고. 요 아이템도 이거 뭡니까 이거? 돈 되는 아이템 보여요? 보입니다. 이거 뭐죠? 이번 이벤트 개망했다고? 이벤트 지르신 거예요? 현질? 이번에 이벤트에? 아! 마음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린이 안 나와서 결국은 캐시에 손을 댄 겁니다. 결국 그도 사람이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정도 지금 하셨으면은 지금 봉사 패키지랑 봉돌 패키지를 조금 하신 거죠. 그리고 황금 복주머니도 조금 까신 것 같아요. 그죠? 왜 조금 복주머니 좀 까신 것 같아? 봉돌이 50개에다가 불기시 12개 정도, 그 다음에 봉인회서가 15개에다가 두신석상에 누에다가 거기다가 누에다가 두신까지 또 있다 라는 얘기는 얼추 이제 기린이 나올 타이밍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자자자자 여기서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갑니다. 이 족제비는 뭡니까? 족제비 뭡니까 이거? 족제비 요거는 조금 사치를 하셨죠? 이거는 스튜핏이야. 이거는 족제비는 빼박이야. 설마 이거 족제비를 벵골리어 만들어가지고 200렙 전직해서 팔려는 그런 심사는 아니겠지? 이걸로 용병 장사를 하겠다? 용장을 하겠다 그런 건 아니잖아. 벵골 만드시려는 거죠 지금? 아니야, 이거는 여기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벵골 여우는 가진 자들의 전유물입니다. 그리고 본 캐릭터를 250만렙 전직을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럴 거면 저는 대만 남자로 가셔서 하시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족제비가 어때서 그러냐고? 족제비 템보라고. 다 거불템이야. 아니, 아이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완전 대박이야. 진짜 아이템에 돈 들어가는 아이템 하나도 없어. 허투루 하나도 안 썼다는 얘기야. 근데 벵골 여우는 어떤 경우에 벵골 여우를 많이 쓰냐면요, 대만 남자를 도무지 못 갈 상황일 때, 즉 본 캐릭터가 노전직인 상태에서 환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노전직 만렙을 찍을 때 힐러가 없어서 임시적으로 쓰는 그런 역할입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 왜 계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누에를 맞추기 위해서 뭐 일본으로 넘어오신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전 맨 마지막에 1열을 보고 있다고. 그런 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이 벵골 여우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치입니다. 기린이 나온 이후에 벵골 여우를 맞춰도 늦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스튜핏을 하나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이 환수들을 직접 맞추기 위해서 기설을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정말 하시면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차라리 사시는 게 낫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게임을 열심히 하신 분이 그런 정도를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가면. 자, 당나귀 215렙짜리 당나귀가 있는데 당나귀 정도 괜찮죠. 당나귀는 뭐 쓰다가 되팔아도 되는 거니까 요 정도 괜찮고. 그리고 계육차의 이 전용 아이템들, 서로의 관이랑 서로의 의복 풀강을 안 한 상태로 노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살짝 조금 아쉽다 정도, 스튜피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용병착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일주 하려고 일본 갔다고? 아, 이제 세계일주 하고 계시는 거야? 되도록이면 최종적으로는 대만으로 넘어가신 다음에 랩업 하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어차피 시호충장 풀백 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각성 시호충장을 맞추셔서 그 각 시호를 가지고 이제 대무시로 사냥터 진출하겠다. 너무 좋습니다. 그레이트. 정말 좋아요. 완벽하지, 그 정도면. 기린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그런 테크트리 중에서는 거의 십상타치다. 거의 베스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길이 맞추는 게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우리 마나님 지금 본 캐릭터가 노전직 상태에서 200렙을 한번 찍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계육차 200렙을 찍었죠. 200렙 찍을 동안 시나리오랑 칠지도 퀘스트랑 아까 용병인 무수행을 오지게 돌리셨습니다. 근데 그런 것 치고 이게 돈이 생각보다 많이 안 뽑혔거든요. 돈을 어디 따로 쓰신 데가 혹시 있나요? 아니, 돈이 안 나와도 너무 안 나왔는데? 혹시 사냥터를 뭐 친다문다 해서 사냥을 하셨다든가, 산문이 아니라 다른 데서 혹시 사냥을 해서 만렙을 찍으셨나요? 청량에서 만렙을 찍었다든가. 와, 손병이랑 귀설을 부자본으로 다듬...
그러니까 기린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기린이 안 나오지. 자, 계산해드릴게요. 손병 4개, 기서 지금 3개인지 4개인지 모를 기서들. 그것만 해도 얼추 25억이 넘어가거든요, 훌쩍.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귀서랑 손병, 이런 분들은 정말로 본인이 사용할 그 기간제 캐시할 때는 도발부, 뭐, 다다익선, 일초자, 이런 것조차도 한 장도 안 쓰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까지 만약에 다 포함을 한다면 지금까지 플레이용 기간이 있다 보니까 3,40억 정도를 그냥 본인이 무자본으로 해서 전부 다 카바를 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이런 거는 투자를 해야 될 때 투자를 적절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인 겁니다. 이렇게 해도 기린이 분명히 포기하지 않으시면 언젠간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이렇게 무자본으로 하셔야지 손병이나 이런 거 하나하나도 전부 다 진짜 현재 하나도 나는 거상의 AK에 들어가는 돈은 무조건 전기세밖에 난 줄 수가 없다. 내 나는 전기세만 줄 거야.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다지 현명한 그런 테크트리는 아닌 것 같아요. 차라리 그때 캐시템 정도 손병이나 귀서 본인이 먹을 그런 뭐랄까 뭐 다다익선 기간제 캐시템들 이런 것 정도는 본인 돈 주고 만약에 그 캐시템 구매를 하셨었다면 기린이 지금 당장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결국은 그게 나비 효과로 지금 이제 스노볼이 굴러가가지고 봉돌이랑 봉서랑 불기시랑 이런 거 현질을 하셨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참다가 근데 만약에 손병이랑 귀서를 빨리빨리 현질해가지고 넘어가서 더 빨리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신수가 지금 한 두세 마리쯤이 나와 있었더라면 사람이 그렇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목표가 절반 또는 75% 50% 또는 신수 두 마리면 50%고 세 마리면 75%까지 온 거잖아요. 기린이 그러면 거기서 조금 더 힘이 나. 그걸 힘들 때마다 그걸 쳐다보면 되거든.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손병이랑 귀서조차도 하나도 빠짐없이 본인이 다 그냥 무자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러니까 기린을 맞출래도 신수 한 마리조차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나는 겁나 열심히 했는데 신수가 아직까지도 안 나와 있는 그런 느낌. 이러면 기린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이분처럼 나중 가서 극단적으로 한 방에 현질해서 기린을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죠. 그 결국 먼저 현질하냐 나중에 현질하냐 그 차이인데 손병이나 귀서 정도를 사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기린으로 이제 넘어가고 그러면 조금 더 본인이 보람이 생기고 그럴 수 있거든. 근데 만약 이분처럼 이렇게 하면 고생들 했는데 나는 결국은 무자본을 했긴 했지만 한 방에 기린을 현질해서 한 방에 기린을 맞췄어. 난 결국 현질러가 돼버린 거야.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 본인 자신한테. 그거보다는 미리미리 투자를 하셔가지고 조금 손병 귀서 본인이 먹을 기간제 캐시템 정도는 투자를 해주셨더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랬으면 이미 진짜 스노우볼이 또 굴러가니까 주작이 한 마리가 이미 여기 나와있다 라고 하면 그걸 보고 힘이 더 나가지고 사냥 2시간 3시간 하고 5시간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주작도 만렙 찍고 이러면 돈이 더 벌렸네. 신수가 한 마리도 없을 때보다 더 열심히 사냥을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런 식으로 스노우볼이 굴러갔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잠재력이라는 게 그런 이제 포텐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럴 때 터지는 거니까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그래서 노력은 굉장히 시간 투자와 노력을 정말 많이 하신 캐릭터지만은 그 노력에 비해서 조금 이제 성장이 조금 아쉽다. 그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너무 잘하셨어요. 이 정도로까지 노가다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드물 겁니다. 정말 드물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까지 왔으면 현질하셔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현질하는 순간 날아다닐 거야. 저는 지금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이번에 캐시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봉돌 캐시로 현질을 해서 기린을 맞춘다. 속마음 이제 컨텐츠다 보니까는 막 응원해드리고 박수는 못 치겠지만 현명하신 처사다 라고 보여집니다. 안 하면 그렇게 안 하면
게임 접을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분들 기린이 너무 멀거든 지금. 본인의 그런 기반 닦는데 완전 기초공사 하는데 너무 진땀을 많이 빼다 보니까는 빨리빨리 넘어가고 막 이래야 될 타이밍에 그렇게 못 넘어간 거야. 조금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정말 좀 냉정하게 한 말씀만 드려서 기분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있고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본인이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넘어가요. 키핑하고 빨리빨리 한 바퀴를 돌려. 문제집을 돌리고 마지막에 가서 아 하나 한 바퀴 돌았다. 그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돌아가서 또 돌려. 그럼 모르는 문제가 어느샌가 풀려있어. 왜냐하면 이해력이 전반적으로 시야가 넓어졌거든. 내가 아는 게 세네 가지밖에 없었을 때 안 풀리다가 한 바퀴 돌리고 나니까 몰라도 넘어가고 그냥 몰라. 대충대충 넘어가고 끝까지 굴려가지고 그 다음 가면 풀려. 또 이제 두 번째 돌렸을 때까지만 해도 안 풀렸던 게 세 번째 돌릴 때 또 더 쉽게 풀려. 거상도 비슷해요. 거상도 안 되는 거는 대강대강 내가 사용할 캐시템들은 적당히 해가면서 현재 이제 캐시질도 조금 해가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더 빨리 더 상위 더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등생이고 열심히 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려 전교 1등까지는 조금 되게 힘든 그런 느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노력은 노력도를 했지만 좀 그 노력과 시간이 아, 좀 효율 좋게 쓰이지는 않았다. 현명하게 효율 좋게 쓰이지는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아, 주막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만약에 저라면 뭐 일단은 본인의 그런 이제 순수한 플레이 방식이 있겠지만 뭐 장수 세팅도 진짜 딱 필요한 거 군더더기 없이 필요한 것만 해놓으셨네. 진짜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완벽합니다. 이 본 캐릭터를 빨리 대만으로 넘어가서 대만 남자로 할 것 같아요. 각성 시효 충장은 너무 좋습니다. 그 생각은 각 시효로 대무슈 잡겠다. 이제 이 각 시효로 각성을 해가지고 대무슈 잡으면 시간당 돈벌이도 훨씬 많아질 거고 경험치 획득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생각 같아요. 그건 추천드리는데 그럴 거면 이제 대만 남자로 가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근성괴물들 플레이 시간 다 씹어먹어버리던데. 맞아요. 이분은 그러니까 제가 이런 평가를 해드리는데 기준이 딱 그 정도야. 딱 수능시험 보는 그런 학생들 보기 직전에 어느 대학 갈래 이런 거 평가해주는 그런 느낌 진로상담. 근데 이미 본인이 수능시험 다 뚫어버리고 올라갔어. 사법고시 다 패스하고 본인은 이미 판사를 하고 있어. 그런 사람한테 수능시험 평가해봐 무슨 소용 있어. 그죠? 거기까지 성장한 사람들 의미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뭘 해도 될 사람들이거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직 거기까지는 성장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 좋게 넘어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 족제비는 되도록이면은 아씨 근데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이 캐릭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해왔던 그 노가다성 플레이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이것까지 스튜핏을 드리기가 좀 뭐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 한 줄 정리. 이분은 할 만큼 했다. 현질 했는데 캐시질 분명히 하긴 했는데 말릴 순 없었다. 캐시질을 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 기린 안 나온 이유를 알겠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 캐시질을 좀 미리미리 하셨으면 기린이 정말로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노가다를 하셔도 조금 효율 좋은 노가다를 하신 게 아니라서 그 같은 시간을 들여도 차라리 근원단지를 캐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신수를 미리미리 뽑아놓고 이랬더라면 기린이 나왔을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해드립니다.